대표님, 솔직히 제일 뜬금없는 관계이긴 한데 제 방송에 자주 나오는 김은별이란 친구를 아시나요? 뭐 하는 거야?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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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신화? 뭐야, 정지찬 씨가 있어? 바나나 오늘따라 되게 틀 같아요. 너 틀리한테 실패해본 적 있니, 친구야? 진정이 닮았어요. 정지찬 씨, 처음에 죽고 싶습니까? 말씀 좀 지나치시네요. 층에 있는 남자친구와 보보를. 이 씨발, 그런 투네할 때는 닉네임을 가리던가. 저거 저 아니에요. 키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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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읍. 뭐야, 저도 저 정지찬 씨에게 말한 겁니다. 아니야, 저거 찐이야, 저거 후라임. 나한테 혼란은 그만 줘. 오늘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. 정지찬 씨 혹시 경북에 사는 스트리머 소개받으실래요? 경북이면 자전거 길로 16시간 걸리는데. 어? 그거 별로 안 걸리네. 이 뭔 개소리야? 소개 한번 받으실래요? 아니면은 저기 경북에서 나온 여성도 있습니다. 경북에서 나와서 거기 천안 사는 여자애도 있습니다. 가장 놀자. 제가 아는 인맥이 경북권밖에 없어서 죄송하네. 뭐 사람 보기에 따라서 이쁠 수도 있죠. 두 여성분 둘 다. 뭐 그 사람들 팬방에서 보면은 각자 이쁘다고들 얘기는 해요. 거짓으로 학생과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온 너를 오늘 단죄하러 왔다. 북한에서 김정은이 축지법 쓴다 이런. 아니에요. 그렇게 가압적이지 않습니다. 아니 실제로 그 팬들 중에서 이쁘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. 솔직히 그분들이 자기 남친 만날 때 이쁘시겠지. 그 남친이 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안 돼요! 싫어요! 도와주세요! 고민해보세요. 고민해보시고 해주세요. 참고로 일로와봐. 한 여성분은 뉴이너를 닮았고 한 여성분은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. 아, 얘도 여성분이에요. 얘는 어떠세요? 땅콩 못 자르긴 했는데. 아, 좋다. 제가 아빠입니다. 제가 장인어른이에요. 살고는 아무한테도 못 보낸다며. 아, 우리 지찬님 정도면은. 뭐야, 안녕하세요 바나나님. 네, 바나나 여친 김은별. 바나나님, 오늘 바나나님 집에서 집들이 할 예정인데 오실래요? 저 사람도 밴 시켜야겠다. 방송이 안 보여요. 뭐죠, 이 독방은 검해요. 아직 안 시켰어요. 나나님 오늘 많이 아프신가 봐요. 뭔가 주머니에서 홍삼 캔디 나올 것 같은데. 당신을 찌를 칼은 있습니다. 닉네임 바꾸고 싶은데 추천 좀요.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은지. 그냥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손든등 뭐 이러면 뭐라고 할 거야. 어떤 느낌인지 그런 게 있어야지. 좀 재미있게요. 재미있는 거면은 살구 똥꼬 이런 건 어때요? 솔직히 좀 볼 때마다 약간 우참 될 것 같은데. 슬픈 방송 하다가도 살구 똥꼬님이 와나나님 힘내요 그러면은 이러고 막 숨어서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. 근데 막 살구 똥꼬가 살구 똥꼬님이 만원 후회했습니다. 와나나님 힘내요. 살구 똥꼬님 뭐야. 아, 개 웃겨. 빠지면 귀 속에 이게 나무 자꾸 딱나게. 어떤지 맡아볼래? 야, 안돼 안돼. 야 살구 똥꼬로 너무 뇌절하지 마. 아껴야 돼. 아, 크림이 들어간다. 받아 먹어. 아꼈어. 정지찬 씨. 이보세요. 지금 내가 정지찬 씨한테 우리 살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소개팅 상대한테 지금 똥꼬를 들먹여요? 그 다음 날. 안녕하세요. 예, 뭐야. 저 방송 중인데. 지찬님, 솔직히 제일 뜬금없는 관계이긴 한데 제 방송에 자주 나오는 김은별이란 친구를 아시나요? 뭐하는 거야? 뭔 소리지? 어? 어? 뭐야 이건? 아, 모르셔도 괜찮습니다. 제가 방송을 한 달 동안 안 해서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내일 장례식 방송을
방송할 거거든요. 모르시는 모르시는 대로 저희 추모 영상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오케이! 뭐 어떻게든 친한 척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포함해도 됩니다. 여성분인데 네, 여성분 우리 은별이 이렇게 부활해서 우결각부터 바로 그렇습니다. 뭐였지? 뭔 소리지? 뭔 소리지? 이 사람 뭐 하는 거야? 은별이 인스타에서 걔 사기 사진 보냈습니다. 축하합니다. 내가 지찬님이랑 꼬카방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. 사랑해요. 8시에 시작되었습니다. 이 사람의 가지런한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찬님이 너무 좋아하겠다. 김은별의 스트림의 인생 정리 정리 되어서 제가 홀딴다 상주 정리와 아주 좋아 좋아 은별아 거기서 잘 지내야 돼. 안녕.